오늘 예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여러분의 마음까지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그 순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 태어난 그 아기가 움직이는 그 손가락 하나 하나, 발가락 하나 하나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 아이가 자신을 보면서 그냥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은 아마. 모든 것이 신기롭고 행복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요 아직도 자신의 그 자녀들이 태어난 그 순간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의부모님은 Have these beautiful memories of you all growing since the day you were born.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면 부부가 서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귀여울까, 와 진짜 정말 걸작품이야 했던 그런 얘기를 나도 기억했습니다. After you guys came to this world, your parents, I recall the days where they made comments and questions such as, "Why is my child so pretty?" whose gene did he or she get it from that my child is so adorable my child is indeed a masterpiece yes all of your parents have such dear memories of each one of you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김보균 의원님 우리 김익수 상교사님은 누구를 닮은 거 같아요? 아빠를 닮았으니까 이 집사님을 닮은 거같다 생각하세요? 어, 둘다 닮으셨어요. 어, 이재호 집사님, 우리 이준경 집사님은 누구를 닮은 거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저기 저쪽에 김영문 집사님 기다리고 계셨죠? 그 김하람 이사님은 누굴 닮은 것 같습니까? 엄마 닮았어요? <laughs> 양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길 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빠를 닮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빠를 닮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So y o u r dad. How many of you Raise think hand. it's dad? 좋아요. 네, 그세요 그러면 나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I'm like my mom. Raise your hand. 좋았어요.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고 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Raise your hand. Okay. For those of you, I'm not either mom or dad, but not really my parents, but maybe grandpa or grandma. Raise your hand. <웃음> <웃음> 예, 우리는 누군가가 닮았어요. 엄마, 아빠를 닮았든지, 혹시 뭐 할아버지와 할머니 의 성품을 닮았든지 누군가를 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닮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Yes, it's right. It is our God. 오늘 십조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In verse 10 it states that for we are his workmanship which also translates in ESV that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It's also written in Genesis chapter 1 verse 26 when God created us, he made us by his image and his likeness.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든 다음에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In addition from verse 31,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중에는 옆에 사람을 보고서 말하기가 주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 불순종하였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Unfortunately, the first man and woman disobeyed God by eating the fruit of knowledge that opened the eyes of good and evil, then brought us to the end of spiritual relationship with God which lead us to death. 육적으로도요. 우리가 불순종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을 맞하게 되었어요. Even our physical being is judged due to this disobedience that we are to turn, we are to return to earth.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 최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그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하게 되는 거예요. At the end, we face an eternal death and total disconnection with God. 최의 걸작품도 우리는 지어짐을 받았지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However, sin, 그리고 죄의 어둡고 음침한 창고에 갇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는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Nonetheless, s t Paul from verse 10 states that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걸작품의 가치를 회복하고 어떻게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He discusses how we can fully recover and put a higher standard as as us being God's masterpiece.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구절에 나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salvation is given through grace of God and given as a gift through faith. All these are gifts given from God, not humans nor by their work. 그래서 구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인이라는 그 말처럼요.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States, works, so no given,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서 말한 은혜로 자격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렇다면 믿음이는 무엇일까요? What is belief this belief?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This belief from John 3:16 emphasizes that one believes because he or she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given by God our Father.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종류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Hence a person who receives the salvation becomes a new creation in Christ. As 2 Corinthians chapter 5, 17 states, declares that,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그그 By becoming a new creation in Christ. We also fully recover as God's valuable masterpiece.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 작품으로 회복된다는 것의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인가?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The beginning of us being restored by becoming God's masterpiece is called salvation. 그렇다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econd, we must carry out by doing good work. 다우리 10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어없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그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미리 준비하신. 그런 선한 일을 해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Then one who receives the salvation must walk in Christ to perform good work which God prepared for us. 그럼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So what is this good work?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It is defined as any work that makes God happy or pleased. 여러분 기억하셨니까 우리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며 그 궐, 궐,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씨앗은 복음이고 선한 일은 바로 그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수학이 있지 않습니까? Do you guys love math? Enjoy math? <laughs> 한국의 분당지구촌교회의 원로 목사님 씨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수학 공식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A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a+b=c가 된다는 것이죠. So a is the grace, b is the faith and c is salvation. 그렇다면 9절에 나오는 d라는 행함을 행위를 넣으면 바로 a+은혜+믿음+마이너스 행위=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So we're going to add another letter, d for work f r from verse 9. Now the formula is grace A plus faith B minus work D equals salvation which is C 그렇다면 10절의 말씀을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So lastly adding verse 10 to the equation It is grace plus faith minus work equals salvation When you rearrange this equation it becomes Grace plus faith equals salvation plus work 예 맞습니다 10절에서 말씀 저희 보면 바로 은혜 플러스 믿음 플러스 마이너스 행함은 구원이라는 그 공식이 바로 은혜 플러스 믿음은 바로 구원과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받은 자에게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다? 행함이라는 거예요. Therefore good work must be carried out by person who received salvation. 물론요 우리가 창고에서 그 꺾어낸 그 더러운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을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품에 소중한 작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얼룩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작품에 그 먼지와 얼룩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띄슬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닦아내면 그 작품은 더욱 더 빛이 나고 그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However, while the dust and the stains on a masterpiece are cleaned one by one, it turns into shiny, beautiful, magnificent masterpiece of restoration. 마찬가지로요. 구원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저정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음 받은 대로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수 있다는 큰 소망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Nevertheless, by receiving salvation, God gave us the abilities to achieve and implement good work. as god's creation and through these skills given by him we will enforce the good work as we are being restored and that is our big hope in this world let's watch this video as pastor concludes the message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All men are God's masterpiece created by His image and likeness. 그 누구건 누구도 가치 없거나 소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one in this world without a value. 단지 죄로 인해 인간이 그 지어진 가치와 목적을 잊게 되는 거예요. It is the sin that destroys the purpose and value of our being. 그래서 자신의 삶을 너무 하찮고 소망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확실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Paul that you are God's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가 없이는요. However,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을 의로운 채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면 그 어느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더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However, without Christ, we r e still sinners. No matter how much good work we carry out or we pretend to be righteous.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죄악투성이인 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실수할 수 없고 새롭게 할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If there's any of you who have not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savior, please bring your attention to God's salvation so that you will be saved from God's judgment.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Let's pray. Please pray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Do these at your best, so that your unresolved problems will be taken care by the grace of God through Jesus Christ. 또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답게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해 피, 흘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는삶 so like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and live to glorify and bring joy to our god. 그임<body>디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Let us live our lives by focusing on our Jesus Christ, the head of our church. 이런 삶을 살기, 살기 위해 우리가 부지끼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Yes, we will have challenges. 화날 때도 있겠죠. We will face rage.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And frustration.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요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you will be God's pure joy.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줄 믿습니다. Not only you b e c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